잠깐만요, 재범이 형올 거예요. 아, 왜요? 재범 씨! 아, 왜요? 아, 그냥 데뷔이니까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네? 데뷔이니까 같이 하자고. 금요일? 뭐라고요? 오늘 데뷔일이니까 같이 아, 올 것 같아. 어? 아, 예. 뭐 하세요? 아, 데뷔 7주년 축하드려요. 7주년 축하드리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7년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 당연하죠.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저, 그, 일어나서 밥 먹고, 청소하고, 집안일 좀 하다가, 오, 부지런하시네요. 네네네, 집안일 좀 하다가 드라마 좀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 뭐 보는데요? 그 왕좌의 게임 재밌다 그래서. 그래? 아, 뭐 하고 계셨어요? 그래? 아, 나그 마이크 받아온 거 정리하였어. 형 마이크 받아야 되지 않아? 아니, 나 보내준다 그러던데, 그냥? 그래? 응. 마이크 받아와서 정리하고 있었어. 아, 가세요. 여러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아니, 본인 인사하셨어요? 저도 사실 방금 켰어요. 자, 둘, 셋, 그럼 게릿, 가. 가세븐, 안녕하세요, 가세븐입니다. 네. 아, 네, 가세븐의 JB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심으로 네. 네?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가세븐의 치크앤 섹시를 맡고 있는 JB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세븐의 파워풀 형제입니다. 아, 어떤 분이 킥킥킥킥킥킥킥킥 하시네. 아니, 나는 댓글이 이게 좀 접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켜지나? 켜져, 켜져. 아, 난다 초록색 하트밖에 안 보이는데. 아, 어쨌든 오늘 아가새 여러분들도 생일이니까 축하해요. 네, 아가새 여러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다들 축하해. 우리 7주년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멤버 전원이 모일 수가 없어서. 이게 7명이서는 안 켜지나요, 약간? 아니, 그 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당분간은 그 아, 5인 이상이 안 되니까. 이 인스타로 7개가 안 돼? 한 명을 더못 초대하나? 되나 그게? 안될것 같은데. 아, 안 되구나. 아, 안 되구나. 그냥 요즘 제이비치 뭐 하고 계세요? 저 요즘에 그냥 쉬어요,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까? 네. 아, 나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 아니, 뭐 집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아, 잠깐 그 밑에 그거 가지러 다닌다고 했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아니 그 공연할 때는 내가 내 아, 이 정도로 까져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진짜 아니 보니까 난장판이더라고. 와, 진짜 이 정도였나 싶고. 이거 말고 뭐였지? 얘는 뭐 거의 뭐난 그거 아예 고장났어. 은 색깔 아예 고장났어. 난 이게 너무 고색은 해야 되는데 너무 약간 막 깨끗하지 못해서 쓰질 않았거든. 깨끗한 걸 떠나서 이게 너무 도색이 다 벗겨져가지고. 오, 뭐야? 그런 거 어떻게 해? 여기 있어. 사용해 보려면 누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료는? 우와, 잠깐 나도 하고 싶어. 왜안 되나? 변경하려면 누르세요? 아, 차크라를 너무 많이 썼어. 잠깐 빼야 되겠어. 나는 이게 뭐가 안 돼? 갑자기
뭐 꽃잎이 내리는데? 아, 고양이 잘 있어? 아, 그럼 우리 애들 다잘 있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이, 전 고양이 공개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노란 한번 봅시다. 아, 지금 밖에서 지금 다들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 신세계를 경험한 거라고. 이런 건 처음 해봐. 신세계를 경험한 듯이 그렇게. 얼굴을 누르세요. 신기하다. 아니, 뭐 하세요, 오늘? 오늘 뭐안 합니다. 뭐안 하고 그냥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아이고, 잠깐만. 애들 온다, 잠깐만. 아니, 아니네? 아, 아니구나. 아휴. 뭐 먹었어?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등갈비찜을 또 한번 또 이렇게 맛있게 쩝쩝 해봤습니다. 와, 나뭐 먹지? Music is my life. 이 댓글이 보이면 손 들어주세요. 나 댓글 읽고 싶다. 잘 지내야 해. 아프지도 말고. 아, 찾습니다. 예? 찾아요. 그거 부르면. 아니. 항상 웃는 모습 절대 잊지 말고. 기억나세요? 아, 저는 그때 없었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중간부터 계셨잖아요. 쓰라린 기억밖에 없어서. 예. 네. 그때 제목 콘서트 딱 끝나고 가면 누워서 왔어? 눈만 돌아서 왔어? 아, 진짜 아예 움직이질 못해서. 짠해 보이긴 했어. 아, 하필이면 콘서트 바로 전날에. 네, 그래 버려가지고. 한번 불러주세요. 내춤 뭐죠? 바로. 아직 믿기지가 않잖아. 눈 떠던 네가 옆에 없는 게 그때의 기억이 힘들게도 다시 내 머릿속 그 기억을 전부 비워둬. 항상 나를 알고 있어. 기억 안 난다. 다시 차이든 이따가 뭐지? 자신이 한 적을 찾아. 하면 너가 이제? 잘 지내야 해. 아프지도 말고. 항상 웃는 모습 절대 잊지. 네? 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아, 잘 지내야 해. 아프지도 말고. 상은 아무 절대 잊지 말고. 혹시나 혹시나 힘들어질 때면 다시 찾아와도 돼. 나 여기 그대로 이곳에서 널 떠나지 않아. 재밌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없었지만. 아니 그때 너무 그 의자가 너무 좀 너무 슬프게 만들었어. 네, 아, 그빈 의자가 엄청 슬프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형이 없는 건데 약간 없는데 그 의자를 너무 슬프게 비추니까 와 저거 나도 보면서 미쳤어 그냥. 약간 그 뭐냐 한참 우리 옛날에 인스타 뭐 그걸로 그 했던 것처럼 뭐라 해야 되지? 따라단 단단단단 그 알아? 그 뭐였냐 인스타 그 뭐지? 이펙트인데 응. 동영상 이펙트인데 아! 딴따단 이거랑 슬프게 따라단 단단단단 그런 느낌이었어 내빈 의자가 맞아. 막 효과 좀더 슬프게 보여. 아뭐할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오늘은 오늘 글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안 해? 이제? 오늘은 그냥 집안 정리하고. 뭐지? 아, 이거 찾아보면 유아도 있는데 어딨지? 딴딴 딴딴 요즘 책 읽냐, 영재야? 책이요? 아, 또 보여줘야 돼? 그거를? 잠시만요. 아, 갑자기 하니까 또 웃긴 게 생각나네. 아. 형이 최근에 읽던 거 그거 뭐냐, 그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김준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요즘에 무슨 책을 읽냐면요, 사실 책안 읽어요. 어떻게든 찾아보려 하다가 못 찾았네. 책안 읽어요. 책 사실 잘안 나처럼 읽고. 딱 이렇게 바로 그냥 뒤에 딱 이렇게 손 뻗으면 딱 이렇게 딱 나와야 나오게끔 딱 이렇게. 저는 그런 게 이거 있어요. 아, 이기는 대화. 항상 이기려고 하는구나. 자,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평소에도 나 옛날 이거 예전 엄청 예전에 읽었던 건데 항상 실천하는 거야. 5번 듣고 2번 말하라. 영재, 너는 5번 말하고 2번 듣지 않냐? 아니, 저는 5번 듣고 2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언하기 마련이다. 말이 많으면 뭐라고? 반드시 뭐? 실언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아. 말을 실수한다 이거지. 영재, 내가 아는 영재는 말이 많은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그리고 좋아했던 말이, 남의 험담을 들을 땐 한쪽 귀는 막아. 아, 나 그래서 너랑 같이 타잖아, 영재야. 그래서 내귀 양쪽 다 막혔잖아, 너 덕분에. 오케이. 아, 좀 다른 걸또 찾아봐야겠네.
기다려봐. 이건 안 되겠다. 야, 영재야. 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뭐?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잖아. 나도 하나 생각한 게 있어. 근데 그게 나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영이 형이 스케줄이 있대. 그래서 내가 못한 거야. 원래는 아. 했으면 4명이서 만나서 라이브 키고, 3명이서 세 만나서 명이서 만나서 라이브 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형이 오늘 스케줄이 있대. 그래서 내가 못한 거야. 아. 너한테 말해서 그럼 그렇게 해서 하자 하려고 했는데 동현이 형이 진영 씨 스케줄 있어가지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군. 그럼 있는 데라도 그래서 해야지 이러려고 했지. 저거 좋아. 이기는 대화. 내가 읽은 책 중에 받아들임이라는 책이 있거든. 약간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그 책도 좋아. 받아들임. 에? 어느 분이 쓰신 거죠? 어떤 분이 쓰신 거죠? 기억은 안 나. 어떤 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받아들임이라는 책이 있어. 그것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난왜 초록색 하트밖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이모티콘밖에 거의 미스. 제비? JB. JB, thank you for making Twitter. 맞다. 형, 근데 뭐 트위터 원래 하지 않았어? 아니야, 안 했어. 오늘,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안 했는데 아니, 이제 옛날에 형 있지 않았어? 그때 엄청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 지웠던 걸로 알고 있어. 옛날에 SNS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안녕.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SNS 네. 안 한다 그랬다가 이제 또 SNS. 사람이 변해야지. 아, 영재 씨, 저는 이제 잠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이 생겨가지고. 하시는 예? 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로. 화장실 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지금 그 뭐냐 좀 정리해야 될게좀 있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또, 나 들어와, 인스타 켰을 때 아직도 하고 있으면은 다시 신청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7주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아가새도 축하해요. 아들 축하해요. 네. 잠깐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해서 4인 모이는 거 괜찮은 거 아니래.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냥 아예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집에 있어야지. 7명이서 킬수다 따로따로 킬수 있어. 약간 줌을 라이브로 하면 내가 찾아봐야겠다. 오케이, 알겠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예. 제보명이 나갔네요. 뭐야? 여러분들, 7주년 축하해요. 1월 16일이라서, 사실 한번 켜봤어요. 같이 재범이 형한테 하자고 말했는데 재범이 형이 바로 고고 이러길래 너무 좋았어요. 다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아이고 신나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라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켜봤습니다.
하트. 밥 먹었나요, 다들? Did you eat? Did you eat? 공항 타용하시다가? 칠 팔로마? 코코 집에 있어요. 코코 집에 있습니다. 코코야! 일로 와봐. 코코야, 인사해야지. 일로 와. 아이고, 왔어요. 코코 안녕. 인사해. 안녕. 라세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알았어, 미안. 귀찮아? 이거 아직 눈곱 다 묻어가지고 좀 다음 닦아야겠다. 어? 어디 가고 싶구나, 너. 누르고 싶어? 저기, 아예 하지 마. 여러분들 밥은 다 드셨나요? 저도 조금 배가 고프긴 하네요. 안녕. 7 years with Coco. Yeah, with Coco. 아가새. 여러분들 잘 있죠? 다들 마스크 잘하고 다니고 건강 조심해야 돼요. 올라. 스파게티 먹는 중. 와, 씨. 나도, 뭐, 그런 거 먹을까? 너무 배고픈데? 세븐포에요. 맞아요. 세븐 영원할 겁니다. 영재, do you like the snow? 저눈 좋아합니다. 눈 좋아하는데, 이게 코코를 어제 그거 알아요? 어제인가 어저께인가 잠깐 엄청 따뜻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코코 산책 앞에 시켜주고. 얘를 산책을 못 시키니까 얘가 진짜 스트레스가 받긴 하나 봐요. 진짜 너무 오래 산책을 못 시켜줘가지고 코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매우 항상 원래 이렇게 바깥 바람도 쐬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다들 그러질 못해가지고. 오빠 요즘 뭐예요? 요즘 저는 그냥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사해. 헬로. 착착착착착착. What's your time there?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피아노 치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랑 그냥 16일이 지나기 전에 얘기도 하고 싶었고, 그냥 그랬습니다. What did you eat today? 저는 투데이에 뭘 먹었냐면요. 뭘 먹었지? 뭘 먹긴 했는데 저의 일식 먹었습니다. 그 규동 먹었어요. 불고기 덮밥 약간 이런 느낌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 배고파가지고 일단 일어나자마자 시켜서 먹긴 했는데 배가 고프네요. 어제는 뭐 먹었지? 어제 기억이 안 난다. 저녁 뭐 먹었습니까? 그러게요, 저녁 뭐 먹지? 그거 뭐 먹을까? 그래, 너는 못 먹지. 미안하다. 내려가고 싶어? 알았어, 내려줄게. 자. 진짜 추워요. 저는 여기 작업실 방인데도 제 작업실 방은 보일러를 막 그렇게 잘안 틀어놓거든요.
그만! 귀여워. 고마워요. 귀엽다고 해줘서. 다들 고마워요. 사랑해. 우리 아가씨 여러분들, 다뭐 먹을 거예요? 저는, 배 고픈데, 뭘 먹어야 될지 너무 모르겠네요. Do you like Ben's IRA? Do you like IRA? 아, 아랍 팬? 아우, 좋아하죠. 어디 있는 아가씨들 다 좋아요. 할 기타? 할 기타 같이 많이 들어왔네. Love you. Love you too. 영지, wear mask at home. 아, 벗을까요? 아니, 그냥, 사실 여기 여드름 나가지고 좀 별로 보여주기 싫네요. 부끄러운 모습. 김밥 먹어서. 괜찮아. 아프니? 저 아프진 않습니다. 여기 say hi to Malaysia. Hi, Malaysia! WCYJ. Love you, 아가세, 아이가세븐. 형제, do you love me,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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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andsome. Thank you. 카발품 인도네시아. Hola, ti amo. Hi, hola. Say hi to. Hi, love you from Morocco. I'm from Japan. 곤방와. Hope I can see, understand you. 어떻게 해야 understand 할수 있어요? Please say hi to Indonesia. Hi, Indonesia. Hey, 영재, how's your day? How was your day? Was good. Was good. Was good. 하여튼 뭐 할까요? 뭐 여러분 뭐 보고 싶거나 듣고 싶은 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현재 다이스키 저도 다이스키요.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빨리 바이러스가 끝나고 다들 진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영재 파스타 라이브. 아, 파스타 라이브 해야 되는데. 하고 싶다, 너무. 영재 플레이 어몽어스 윗 미. 저잘 못해요. 아가새는 포에버. 당연하죠. 아가새도 포에버예요. Can you play sing? 무슨 sing 원합니까? 사실 no see few hate 제가 무슨 말이야? 누구야? 아가세요. Please sing for flower. flower는 나중에 음원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전 매우 괜찮은데요?
Please sing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들도 소리지? 아, 그냥 진짜 빨리 다 같이 만나고 싶다. 너무 너무 답답하죠, 다들. 하지만 우리 답답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 좀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진짜 만날 수 있겠죠, 저희 실제로. 실제로 만나서 공연하고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진 것 같긴 한데, 없이 하니까 확실히, 없이 뭔가 앞에서 공연을 하고 녹화를 하니까, 뭔가 긴장감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재미가 없어.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막 응원해주고, 막 와! 소리 지르는 거 듣고, 막 흥분할 때도 있지만, 막 그것 때문에 더 막, 와! 미친 듯이 하고, 더 막, 기분이, 그 쾌감이 있는데, 앞에 당장 없으니까 너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역시, 팬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연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막 데뷔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뭔가 그런 느낌을. 왜냐면 팬분들 앞에서 직접 막 그렇게 한게 아니니까 되게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겠다, 와. 좀 씁쓸하긴 하다. 그걸 알아야 진짜 다른 분들도 다들 이제 일을 하면서 뿌듯함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도 저는 겪어봐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7주년 축하하고,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가 70주년이 다가올 때까지 더 미친 듯이 해볼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요. 저희가 많은 거 준비해서 또잘 해볼게요. 항상 고맙고, 아가새 여러분들 있어줘서 너무, 저는 그냥 행복합니다.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저도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여러분들, 밥 먹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요. 배고픈데 뭘 먹어야 되지?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사랑인 게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 함께 걷는 이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 사랑한다는 그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제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마음으로 그댈 사랑할게요. 네, 그럴 거예요. 저는 밥 먹으러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저녁 얼른 챙겨 먹고, 내일 일요일이라고 너무 늦게 자지 말고, 빨리 자길 바래요. 내일 일요일 맞나?
여러분도 깨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코코 절대 안 줘요 저한테. 여러분들 밥 잘 챙겨 먹고 생일 축하해요. 안녕.